그 대안가오리를 바로 앞에서 볼 수 있는 굉장히 독특하게 생긴 해파리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먹는 달걀 프라이죠. 달걀 프라이처럼 생긴 친구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와, 드디어. 이런 식으로 함에 있어서 약간 행사같이 정기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로 제가 아까 오프닝 때 말씀드렸죠. 바로 해파리를 보러 오겠다고. 근데 이제 해파리 중에서도 굉장히 제가 사육도 많이 해봤어요. 보름달불 해파리도 사육을 해봤고. 와, 진짜 예쁘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낚시터에서 민물해파리라고 해서 제가 한번 가봐서 사육을 해봤었는데, 해파리는 사육이 굉장히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고 까다롭더라고요. 근데 오늘 굉장히 독특한 친구가 들어왔고, 그리고 그 친구들을 어떻게 번식했는지 직접 여기서 자체 번식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신비롭거든요. 이거 하나하나 해파리 일생을 제가 한번 폴립부터 뭐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바로 해파리를 번식하고 전시하는 곳입니다. 오, 여기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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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요거 바로 이거죠? 네, 요번에 맞아요. 새로 들어온 친구. 아, 들어온 친구가 아니라 번식한 친구죠? 네, 맞아요. 와, 저 여러분들 제가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친구 자세히 보면은 여기 동그라미로 약간 계란 노른자처럼 생기고, 이게 둘레로 이제 흰자처럼 생겨서, 그래서 이게 프라이드 에그, 약간 계란 후라이. 그거 진짜 말 그대로 그 계란 후라이 말하는 거거든요. 계란 후라이를 닮아가지고 네. 프라이드 에그라고 이름이 붙여진 애들이고, 잘 보시면은 우산 모양이 이렇게 노른자처럼. 그러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게 해외에서 수입이 된 게 아니라 여기 롯데월드 여기 해파리 이렇게 해주시는 여기 앞에 계시는 아쿠아리스트 분께서 번식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유입 경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네. 이제 외국에서 폴립을 받아와가지고 그 네. 번식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자체 번식을 하게 되었어요. 와, 대박. 우리나라에는 원래 서식하는 친구들은 아니죠? 네, 그 지중해 연안에 주로 많이 서식하는 애들이라서 우리나라 해안에서는 볼 수는 없는 애들. 이 친구들은 이제 독은 없나요? 일부 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거나 피부에 닿았을 때 조금 민감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아.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보름달 물해파리처럼 그렇게 잡고에 독이 강하지는 않은 해파리 종류예요. 와, 근데 이거 뭐죠? 여기 노란 색깔? 이 부분을 혹시 뭐라고 하나요? 이 부분이 되게 귀여운데요? 주안 입다리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얘네는 아. 보라색 코브 알갱이 같은 다리를 가지고 있어서 뒤쪽에다가 알테미아 같은 네. 작은 새우들을 붙여가지고 먹이로 먹고 있어요. 와, 지금 아쿠아리스트 분께서 이거 찍어달라고. 네. 이거 약간 자식 같은 존재잖아요. 네, 맞아요. 야,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저한테 좋아요 한 번만 주세요. 아까 밖에서 봤던 거, 아, 여기구나. 네, 맞아요. 우와. 지금 풀칠하는 중인데, 네. 지금 보완시키고 있거든요. 아, 물맛 때. 네, 맞아요. 적응시켜야 되니까. 아, 맞아요. 해파리는 그 물로 많이 이루어져 있다면서요? 네, 그 체성분이 90% 수분으로 되어 있고, 아. 한 1% 미만이 한천질 단백질이라고 단백질로 되어 있어서, 네네. 그 물고기를 순찌시킬 때처럼 기포가 들어가면 얘네는 몸에 상처가 날 수가 있어요. 아, 되게 약하니까. 이제 넣어볼게요. 네네. 어, 넣었나요? 바로? 네. 아, 이거는 아까 해놓으신 거죠? 네, 아까 순치를 해놓은 애들이어가지고. 자, 이제 입수도 했으니까 이제 해파리 어떻게 번식하는지 구경하러 오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쿠아리스트 분께서 여기서 이제 해파리를 부화를 시켜서 폴립부터 해서 키우시는 거죠? 네, 맞아요. 와, 신기하다. 진짜 연구실 같아요. 혹시 폴립이 어디 있어요? 일단은 지금 여기 20도에서 폴립을 사육하고 있고요. 네. 날짜를 라벨링해서 적어놓고 있고, 여기서 일정 기간 사육해서 폴립이 이제 건강해지면 네. 온도 자극을 줘요. 오. 이 친구인가요? 네, 맞아요. 와, 여기 보면은 지금 굉장히 작은 친구들이 붕붕 떠다니거든요. 아, 이게 폴립에서 태어난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보여드리려고 지금 저기 에피라. 네, 방금 본 게 에피라잖아요. 네, 이 에피라들이 태어난 폴립이고
폴립이라고 하나요? 아, 저기 아래에 있는 것들이요? 네, 맞아요. 아, 저기서 에피라가 나오는 건가요? 네, 엄청 작은데 지금 성숙해서 자극이 이제 막 시작하는 애들도 있고 나온 애들도 있어요. 지금 아래 알갱이 제 코딱지만한 게 폴립이라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방금 여기 있는 에피라라고 하는 이 친구들이 처음에 굉장히 작게 해서 그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그 한 폴립에서 이제 에피라가 한 마리 또는 뭐 종류에 따라 열몇 마리까지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이거 또 놓칠 수 없지. 여기에 이게 뭐가 있는데 이거 혹시 뭔지 알려줄 수 있나요? 네, 지금 여기는 업사이드다운 해파리 에피라가 사육되고 있는 수조고요. 어, 얘가 에피라예요? 네, 맞아요. 우와, 얘 에피라인데 얘는 되게 크다. 한 1cm 정도 된 애들은 한 달 정도 키워서 성장한 애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주 조그만 애들이 있어요. 한 1mm? 아, 여기. 네, 그 사이에 작은 애들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들. 나오는 거예요. 우와, 오, 진짜 여기 나왔다. 이게 업사이드 그 친구 에피라. 네, 에피라랑 폴립이에요. 폴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를 볼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하나하나 붙어있는 게 에피라가 붙어있는 것 마냥 이렇게 좀 나오는 듯한 느낌도 드는데 이렇게 하얗게 붙어있는 게 폴립이라고 합니다. 보통 막 이런 식으로 있고 전 여러분들 이 해파리가 이러한 식으로 해서 번식이 되는 거랍니다. 이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그걸 좀 자세히 보여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신기한 거를 본 것 같아요. 지금 해파리 먹이신다고 이게 알테미아거든요. 이 알테미아를 대량 부화를 시키셔서 이제 먹이를 매일매일 준다고 합니다. 와, 되게 많이 주시나 봐요 이게. 네, 200이 주면 와, 살아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대박. 매일매일 대양해서 당일 대양한 애들로만 주고 있어요. 아, 오늘 자 아쿠아리스트님을 제가 졸졸 따라다니면서 보고 있는데 이게 그냥 하루 업무시고 엄청나게 많이 활동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리 사는 게 아니라 오. 아, 이런 식으로. 네. 몇 톱을 주세요? 그 성장하는 크기에 따라서 고비량이 매일매일 달라지는데 지금은 와, 진짜 많이 주시는구나. 여기 보면은 이제 알테미아를 뿌려가지고 이게 붕붕 떠다니잖아요. 이제 해파리 친구들이 먹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한 수십 분 있다가 오도록 할게요. 아마 조금만 있으면 저기 안에 알테미아가 먹어서 쑥쑥 쌓일 겁니다. 아, 여기 메부리 바다 거북이 있는 거죠? 메부리 바다 거북 6마리, 그리고 푸른 바다 거북 1마리. 푸른 바다 거북이요? 네. 와, 여기 거북이가 있는데 오늘 얼려가지고 특식을 주는 거를 촬영을 할 수 있게 저를 기다려주셨어요. 이거 보지 않을 수가 없죠. 푸른 바다 거북이가 누구지? 그럼 메부리니? 똑같이 생겼으니까 얘네가 메부리일 거고요. 푸른 바다는 좀 다르게 생겼을 것 같습니다. 요거죠? 썰붕게. 야, 지금 여기에도 지금 저기 친구가 먹고 있는데 아, 배추가 아이스크림처럼 얼려져 있네. 근데 저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바다 거북이가 사라져 가는 이유가 있는데 그 서식지 파괴는 물론이고 우리 사람들이 저희가 먹는 거? 먹는 분도 계시나?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 때문에 기후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지구온난화 때문에. 근데 이제 해양 쓰레기 중에서 저희가 가장 지킬 수 있는 거 현실적인 거는 비닐 플라스틱을 이제 해변가에 가서 버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해파리인 줄 알고 바다 거북이도 해파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보통 온도가 올라가면 암컷이 태어난다는 게 보통 아래에서 태어나는 애들은 저온에서는 보통 암컷이 좀 많이 태어나는 편이고 이제 종류마다 다르지만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컷이 나올 확률이 커진다고 해요. 그래서 자연에서 이제 자연분화를 할 때는 암컷이 대부분 태어난다는 거죠.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보면서 조금씩 지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제 30번 정도 올라왔는데 오, 뭐야. 우와, 진짜 한가득 먹었네 다. 지금 여기에 알테미아가 주황색깔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엄청 했었는데 그 알테미아 굉장히 많이 흡수를 했고 먹었습니다. 지금 여기 안에 차 있죠. 이런 식으로 자연에서도 이런 알테미아나 작은 플랑크톤을 해파리들이 수류에 따라 헤엄치면서 이런 식으로 먹이 활동을 하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인데 오늘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와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보면서 이제 해파리 어떻게 번식하고 커가는지 그런 것까지 보게 되어 뭐 계란 호랑이 닮은 친구 이 친구 정말 매력 있네.
와 이거 신기하다. 잠깐만요. 그럼에도 해양생태계로 관리하는 노력들 제거를 위한 왜 해파리 폴립 엄청 많이 나와서 그런가? 최근에 이제 노무라 이끼 해파리라고 그런 것들이 약간 문제가 되면은 이런 거를 일부러 제거를 하시기도 하나 봐요. 증식 부착 흉생 뭐 사망하면 떨어지면 죽고 뭐 하면 에피라가 되고. 아 여러분들 아시죠? 아까 에피라 봤죠? 어 여기 있네. 이런 식으로 대량으로 발생하는 것들을 어민분들이 보통 그물을 올릴 때 해파리들이 올려주면은 이제 해파리가 몸에 이제 수분이 거의 9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굉장히 무겁고 처리하는 데도 좀 문제가 있고 이제 촉수도 문제가 있어서 이런 거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압을 싸서 제거를 하시기도 하네요. 그래도 뭐 그렇다고 하고요.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한 걸 봤는데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 미쳤다 이거. 정확한 플레임은 모르는데 나폴레옹 들어가는 친구거든요. 여러분 대박입니다. 엄청 크네. 들어가서 수영 같이 하고 있다. 아이고 여러분들 저번에 촬영했던 친구들 아이고 올라간다. 똥꼬똥꼬똥꼬. 아 귀여워.